베놈 1분이야. 에디 브룩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의로운 키자예요. 에디가 대기업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비밀을 취재하던 중에 외계 생명체 심비오트가 몸에 파고들어요. 심비오트 베놈은 에디의 몸을 빼앗으려 했지만 사람을 치면 고자 같은 거라 몸 일부만 잠식했어요. 뇌를 빼앗는데 실패하면 협상해야겠죠?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심비오트는 뇌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. 에디는 아가리 파이트밖에 베놈이 악당만 잡아먹는 걸 협상해 성공합니다. 아무튼 라이프 파운데이션 사장이자 빌런 칼튼 드레이크와 심비오트 대빵 라이언스 잘 조졌어요. 지구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. 2편은 베놈에서 분리된 카니지가 등장해요. 에디는 연쇄살인마 클리터스 캐서스를 치료하던 중에 무겁듯 끼는데 여기서 베놈 피를 마신 클리터스의 몸에 심비오트 카니지가 탄생해요. 그 전에 에디는 베놈과 관계 정리가 필요해요. 베놈은 사춘기처럼 예민한 시기거든요. 에디 몸에서 탈출해 여러 사람의 몸도 즐기고 클럽에서 신나게 춤도 추고 마이크 드랍까지 해요. 에디가 베놈을 잘 달래서 화해하고 카니지와 최종 결전에 들어갑니다. 솔직히 베놈은 능력적으로 많이 딸려요. 카니지에게 스펙이 밀리지만 영화 주인공은 베놈이라고요. 말 그대로 카니지를 씹어먹고 상황 종료. 그리고 베놈 3편에서 후! 마지막 댄스가 시작돼요!